반갑습니다. 김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미관광장을 꽉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저희 고양시에서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땀과 눈물이 어려있는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여기에 분향소를 차리고 4박 5일씩 10만 명의 조문객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눴던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 우리 다시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불안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8%를 득표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는 39%로 1%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느슨해지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우리는 한치의 경계심을 늦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한다면 우리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영부영 이긴다면 저들은 다시 강과한 힘을 가지고 문재인의 개혁을 좌초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IMF 외환위기를 일으킨 새누리당은 38%라는 높은 지지를 가지고 김대중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랍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5월 9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표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됐는데 무슨 선거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여러분 우리 됐습니까?